안녕하세요. 먹방송 4화의 MC를 맡은 현경입니다. 저희 먹방송이 오늘도 4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4화의 주제는 디저트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 네, 4화에서 만들어 먹어볼 디저트는 바나나 우유 라떼와 말랑 초코 스모어인데요. 우선 말랑 초코 스모어의 준비물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미니 다이제, 마시멜로, 편의점에서는 말랑카우로 조금 더 쉽게를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 라떼는 얼음컵, 그리고 바나나 우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스 커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커피가 준비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 미니 다이제의 포장을 뜯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다이제를 이 접시 위에 올려줄게요. 네, 이렇게 한 봉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마시멜로를 뜯어서 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마시멜로를 뜯어서 하나씩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접시 위에 마시멜로를 올려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리고 오면 되는데요. 바로 돌리고 와볼게요.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 모두 돌리고 왔고요. 마시멜로가 조금 녹은 게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다이제를 뜯어서 위에 이 초코 방향이 마시멜로 쪽으로 가도록 올려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의점 재료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말랑 초코 스모어가 완성됩니다. 네, 다음은 음료인 바나나 라떼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이 얼음컵에 포장을 뜯어준 다음에 이 아이스 헤이즐넛을 저는 샀는데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괜찮고 여러분 취향대로 원하시는 커피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좀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피를 70%나 넣으면 되고 좀 덜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80%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달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커피를 조금만 부어줄게요. 네, 이 정도로 부어주었고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도 역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만큼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 단 걸 좋아하니까 좀 많이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초간단 바나나 우유 라떼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나나 우유 라떼와 말랑 초코 스모어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이 스모어와 우유를 한번 먹어보고 또 제가 이 두 개 조합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다이제를 초코를 쓰고 또 마시멜로를 넣어서 되게 달아요. 전 단 걸 좋아해서 전 딱 맞는데 좀 단 덜 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제 초코 말고 오리지널 팔잖아요, 빨간 색깔. 그냥 거기에다가 마시멜로 올려서 먹어도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바나나 우유 라떼랑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커피랑 우유가 잘 섞일 수 있게 잘 섞어주세요. 이건 진짜 그 약간 카페에서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 라떼 같은 거 파는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파는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편의점에서 시중에 파는 실제 라떼를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나나우유 라떼와 말랑초코 스모어를 먹어봤는데요. 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저는 4.8점 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일단 디저트류인데 되게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심지어 바나나우유 라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카페에서 팔아도 될 정도로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디저트류가 맛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높게 점수를 주고 싶었고 0.2점을 뺀 이유는 먹기가 조금 불편해요. 왜냐 아무래도 마시멜로가 높기 때문에 좀 손에 묻고 또 너무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4.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먹방송 사와 바나나 우유 라떼와 말랑초코 스모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먹방송은 4화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아쉽게도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다음 학기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